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개미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가정지방법원에서 열린 류시원 씨의 이혼 조정. 하지만 류시원 씨 측은 법률 대리인만 참석했습니다. 조 씨가 주장하는 바는 이 37억 원 상당하는 재산 분할과 또한 양육비 매달 3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류시원 씨 측은 이 액수도 액수고 또한 이 양육권에 관련해서 이 두 사람이 첨예하게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합의점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시간 동안 조정이 진행됐으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연기자 이선정 씨와 방송인 LJ가 파격을 맞았습니다. 두 사람이 맞춰가는 도중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인지하게 됐고 당년 10월에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LJ가 한 매체를 통해 이선정 씨와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올해 초까지 함께 방송에 출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쇼윈도 부부 논란까지 휩싸였습니다. 자기 언니랑 좀 약간 성격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에이, 뭐 성격 차이야. 그런데 그저 LJ는 한 매체를 통해 합의 이혼 여부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하면서 신혼집 논란에 대한 입장을 함께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이혼을 했다고 밝혀 의문을 가중시켰습니다. 법원 확인 결과 지난해 이미 법적인 남남임을 확인했는데요. 법적 남남이 되었을 당시 부부로 출연한 방송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양측 다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혼에 대한 의문점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맞은 한국 영화. 영화 속 돈 이야기로 흥행 이유를 알아볼까요? 좋은 영화가 네 편이 8월 한 달 내내 지금 막 계속 연속해서 나왔어요. 상호작용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했고요. 단 4개의 영화 관객 수는 2,200만 명. 최단기간 손익분기점을 넘으면서 연일 그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흥행 대박의 주인공들, 그들의 출연료가 궁금하시죠? 를 비롯한 이런 이제 티켓 파워까지 다 갖추신 분들은 보통 한 6억 원대로 지금 뭐 얘기는 돼요. 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등급이 한 5억 원대 되는 분들이 하정우 씨를 비롯한 약간 좀 지금 핫하지만 사실 경력이 조금 예, 그리고 이제 선배들과 예우 좀 이런 차원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영화 제작에서 시간은 곧 돈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몇 번 촬영하느냐입니다. 굉장히 큰 파일을 차지합니다. 72회차 3개월. 촬영은 4개월, 3개월, 4개월, 47회차. 저 총 26회차. 촬영 기간이 한 달 반 정도였었고요. 여러 대 카메라, 거의 다섯 대가 거의 항시 운영이 됐었었죠. 카메라 감독은 최소 3명, 세트에 설치돼 항시 촬영 대기 중인 카메라 2대, 심지어는 동시에 4대가 함께 찍으면서 촬영 회차 줄이기에 총력을 다한 영화 더 테러 라이브. 몇 대가 있는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노력이겠죠. 최근 들어서 저 그런 거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영화를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뭐 열 몇 배 차이다 뭐 이걸 이렇게 산술적으로 비교를 해서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눈부신 한국 영화 전성시대. 더 기대되는 내일을 위해 더욱 응원하겠습니다. 네, 요즘 참 고맙습니다. 오늘의 직구 인터뷰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한혜진 씨가 그만두고 성유리 씨가 온다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성유리 씨의 앞날은 바람 앞에 등불이다. 김상중아. 그 누가 왔어도 성유리 씨만큼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수지 씨가 왔었어도. 수지 씨를 MC로 추천해 주셨다고. 수지 씨는 또 바쁘자고. 바쁘고 한혜진 씨가 간두시면서 그 여파가 김태동 씨한테도 갈 뻔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어머. 김한일 씨도 되게 예쁘시더라고요. 아. 한혜진 씨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쪽이 또 좋아했잖아요. 핑클 때 춤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게